봄과 잘 어울리는 밴드 데이브레이크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데이브레이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하. 연습실에 네. 나보다 늦게 오는 후배가 거슬린다. 전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. 왜요? 제가 제일 늦게 오기 때문에. 네. 와, 옌디는 꼰대도 아니었구나. 네. 그래요? 네.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네. 똑같아요. 선배가 늦게 와도 거슬리고. 그리고 만약 30분 정도 늦잖아요. 컨셉 좋네. 나보다 어려 보이면 반말을 한다. 네, 아, 저 같은 경우는 네네. 형한테도 반말해요. 아, 저는 진짜 꼰대라서 약간 영미권 느낌이네요. 한술이다 네. 이거는 네. 넘볼 수 없다. 네, 존대는 없다. 네. 전 진짜 꼰대라서. 아, 네. 저는 꼰대거든요. 그렇잖아요. 컨셉 좋네. 그러면 전 막 한 25분 늦었다 내가. 근데 30분 늦으면 빵 뭐라고 해요? 5분 차인데. 네. 둘 다 늦었는데. 그러니까, 아, 왜 이렇게 30분 늦게 와? 마치 나는 이미 예전부터 와 있는 거야. 당연히 장차서 온 사람이냐. 우리 선유님은요? 저는 네. 옛날부터 좀 그 시간에 관련돼서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. 아, 무조건 지켜야 된다. 네. 거슬린다. 비슷하시네요. 네. 형 꼰대예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네. 정석의 꼰대. 네. 맞죠? 저랑 같이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예전부터 꼰대였던 거예요. 아,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꼰대입니까? 저 이거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.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꼰대입니까? 내 말이 그 말이에요. 너무 말씀 잘하신다. 네.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꼰대입니까? 이게 꼰대 아닙니까? 아, 여쭤보는 거예요. 이 원사. 아, 좋아. 꼰대 밴드. 꼰대 브레이크. 팀이랑 괜찮은데? 꼰대 브레이크. 네. 그래도 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꼰대면 괜찮죠. 누군가에게 그럼요. 피해 안 주는 꼰대면. 네. 근데 항상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네. 꼰대라는 것이 네. 내가 남에게 뭔가를 바라는 순간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아. 내가 뭐 후배든 네. 뭐 나이 뭐 연 나보다 그 손 아래 사람에게 맞아.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막 못해. 이걸 바라는 순간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안 바라면 될 것 같아요. 뭐든. 옌디도 바라는 게 있는데 혹시 꼰대 네. 브레이크 분들에게 네? 뭘까요? 혹시 네. 정말 죄송한데 네. 광고 듣고 와도 될까요? 아, 네. 아, 네. 아 광고는 아니죠. 듣고 와도 될까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광고 듣고 올게요.